안녕하세요. 저는 호수대학교 문화콘텐츠 전공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종태 교수입니다. 저는 우리 전공에서 스토리텔링과 문예창작 분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공은 21세기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문화콘텐츠 창작, 문화콘텐츠 기획, 문화콘텐츠 제작, 문화콘텐츠 행정, 과 경영 분야의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공은 교육과정이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스토리텔링과 문예창작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제가 담당 교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의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서사와 스토리텔링, 이야기 같은 것들을 꾸며내는 것을 배우는 분야입니다. 두 번째 분야는 문화콘텐츠 기획과 문화콘텐츠 전략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강영구 교수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다양한 콘텐츠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그리고 그 콘텐츠를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창작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디지털 콘텐츠와 영상 제작 콘텐츠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황우영 교수님께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편집과 촬영, 제작, 그리고 또 음향이라든지 조명 등을 배워서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완성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배우는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와 취업 방향도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방송 영상과 공연계 진출입니다. 둘째는 광고 및 출판 언론계 진출입니다. 세 번째 분야는 문단 및 스토리텔링 분야 진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 콘텐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새롭게 이끌어 나갈 문화 콘텐츠 인력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호서대학교 문화 콘텐츠 전공에서 내딛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미래로 향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로 향하기 위해서 문화 콘텐츠의 선도 인력이 되기 위해서 함께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